자, 이제 삭제하러 갈 건데, 삭제는 이제 URL부터 잘 정의를 했는데, delete.to입니다. 점2로 잡으시면 web.xml에 이쪽 점2를 때문에 이쪽 클래스로, 디스패치 서블릿 클래스로 가겠죠. 그래서 모듈을 구분해서 이미지 컨트롤러로 가게 돼요. 컨트롤러로 가는데, 이때 케이스 중에서 delete 찾아가는데, delete.to로 가게 되죠. 그 delete.to에 해당되는 거 처리해서 쓰게 되는데, 이쪽에 넘어오는 데이터는 넘버가 넘어와요. 넘버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나 이런 거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여를 한 개, 데이터 달러 한개 보냈는데 부여를 만들 필요는 없죠. 부여를 만들 때는 데이터가 적어도 2개 이상, 아시겠죠? 여러 개의 타입의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모아져 있을 때 클래스 만드세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개니까 이런 거 지워주면 되겠죠? 되시겠죠? 지워주시면 되고, 이제 이쪽에서 서비스를 찾아가지고 실행하는데 넘버만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넘버만 넘겨주세요. 저희가 일반 게시판 할 때는 글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써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퍼페이지 넘을 이렇게 뒤에다 붙였는데, 이런 퍼페이지 넘에 해당되는 뒤에다 붙이려면 이제 넘겨줘야, 얘가 request.get파라미터로 받으니까 넘겨줘야 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델리트를 하실 때 view.jsp에서 델리트로 해서 넘기실 때 이겁니다. 델리트 삭제, 그래서 바꾸기 삭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꾸기 어디 갔냐? 이건 view.jsp인데 바꿀 이미지. 예. 델리트 삭제 change 이미지 얘는 바꾸기고. 모달 차이구나. 자, 이제 박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delete.to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넘길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음표 쓰시고요. 첫 번째는 넘버를 넘게 됩니다. 넘버 이꼬르 넘버는 달러 줄 열고 부여.넘버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넘버를 넘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and 쓰시고요. and 두 번째는 퍼페이지 넘을 넘게 됩니다. 퍼페이지 넘은 어디냐면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여기에 이제 param.perpage.num 여기 param.page 있었으니까 param.perpage.num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param.perpage.num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perpage.num이 없으면 이게 비어 있게 되거든요. 비어 있으면 이제 10으로 세팅하자 이렇게 쓸수 있으세요. 근데 글보기 할때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썼느냐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글보기 할때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든 여기 뷰인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진 않았어요. 아시겠죠? 만들진 않아서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은 그 퍼페이지넘이 안 넘어오면 데이터 붙여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퍼페이지넘에 해당되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건 이런 얘기예요. 그맨 처음에 그 이렇게 이미지 다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클릭하시면, 클릭했습니다. 이쪽에 아무거나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여기 퍼페이지넘이 없어요. 그냥 널만 넘어오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파람이라고 붙어 있는 것에 널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퍼페이지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올려놨을 때. 넘겼을 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파란 퍼페이지 넘 이렇게 붙이셔도 되긴 하는데, 그 사방연산자 같은 거 붙여가지고, 여기다 if 문장 없으면, 만약에 넘어오는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if라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if라고 붙여야 되는데, if라고 붙이는 것 대신에 사방연산자를 쓸수 있다. 사방연산자가 if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물음표 이렇게 쓰시고요. 그 있을 때와 없을 때, empty 쓸 거라서, 그 없으면 10을 붙이고 땡땡 그 문자 열리니까 상단표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됩니다. 거기 밖에 상단표 되겠으니까 이 정도 한 개씩 찍으셔도 됩니다. 이해객체는 이렇게 상단표와 따옴표가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밖에서 상단표를 찍었으면 아래에서 따옴표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건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쓰십니다. 여기 요 파람으로 넘버라는 파람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param이 empty 비어 있다면 empty 비어 있다면 10으로 세팅하자. 10 기본으로 내가 10을 넣어놨으니까 무조건 10으로 세팅하자 썼는데, 지금 이미지 게시판이거든요. 사실은 이미지 게시판이니까 한 페이지에 기본 값으로 사용하는 게 10은 아닐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한 줄에 이미지를 몇 개를 보일까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한 줄에 4개
4이고 맨 처음에는 두 줄만 보여주자. 그러면은 4 곱하기 2에서 8개입니다. 8개. 8로 세팅합니다. 8.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해당되는 것을. 그 비어 있으면 퍼페이지 넘이 비어 있으면 8을 넘기고요. 그러지 않으면 퍼페이지 넘을 넘기자.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 넘어가는 것을 이제 잘 해서 사용 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글번호하고 글번호와 퍼페이지 넘을 이렇게 넘겨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 여기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처리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거 넘어왔는데 이렇게 넘어와서 보실 때 그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하셔도 돼요. 컨트롤러. 그러니까 얘는 퍼페이지 넘을 잡아서 바로 붙이는 걸로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서 이제 붙이실 때 여기 뷰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URL 리졸트 하고 그 저희가 삭제를 하시고 삭제 처리 delete.to 이쪽으로 하는데 삭제라고 퍼페이지 넘을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그 3학년 산재를 써 가지고 어디에다가 붙일 뭘 어떻게 붙일 것이냐를 결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넘길 때 야 저기 JSP에서는 그냥 넘기라고 시키고요.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러니까 뷰.jsp에서 이렇게 이제 넘겨 그냥 넘기자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그냥 얘가 너리되더라도 그냥 넘기자. 그러면 달러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퍼페이지 넘만 이렇게 그냥 넘기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써주시면 여기서 처리를 안 하면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러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시면 3학년 산자 똑같습니다. 3학년 산자가 가라고 가라고 얘가 먼저 연산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죠. 해주시고 물음표 그 다음에 그 보통 이제 그 뒤에 붙여가지고 이제 10 뒤에다가 그냥 문자열로 붙이셔도 되니까 8로 했죠. 8개 8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땡땡 이렇게 쓰는 거죠. 땡땡 요게 되는데 이때는 조건문이 좀 길어요. 그 지금 퍼페이지 넘인데 퍼페이지 넘이 없으면 없는 경우에는 널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부터 겟 파라미터 페이지 이거를 꺼내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퍼페이지 넘을 꺼내서 쓰시는데 지금 퍼페이지 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써야 되거든요. 귀찮죠. 두 번 이상 쓰게 되면 변수를 사용해라. 이제 스트링 변수가 되겠고요. 스트링 얘가 이제 그 str 스트링의 per page num이 되는 거죠. num equal로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네. 이게 두 번 꺼내게 되면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세요. 저희가 얘네들을 이제 request에서 데이터를 request에서 데이터를 꺼내는데 데이터를 꺼내는 처리를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변수로 저장해서 선다. 하게 되면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해서 사용한다. 그 한 번만 할 때는 한 번 바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를 두 번 꺼낸다라는 얘기는 자바가 객체지향적이다 보니까 객체지향적 아시겠죠? 그러니까 쪼개놨어요. 프로그램을 또 쪼개고 쪼개서 이제 계속 호출하고 들어가서 처리하고 또 호출하고 들어가서 처리하고를 엄청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메소드를 두 번 이상 호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변수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속도 면에서.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또 메소드 호출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또 처리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str per page num이 str per page num이 그 널일 때하고 num이 equal로 널이다. 널이면 8을 세팅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그 str per page num을 이렇게 str per page num 넘을 이렇게 집어넣자. 지금 여기 두 번 쓰고 있잖아요. 여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있다. 그죠? 이게 두 번 쓰면은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세요. 되시겠죠? 네. 변수를 사용해서 쓰는 게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두 번 이상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겠고요.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jQuery 같은 거짤 때도 jQuery에서 달러 이렇게 가로열고 사이에 쓰는 것을 여러 번 나오면 걔네들도 변수를 저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재나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것도 이제 달러 가로열고 갖고가 이제 우리가 펑션이잖아요. jQuery 펑션이라서 그 펑션으로 찾아 들어가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쓰실 때 이제 두번세번 가지 말고 이제 한개 쓰기 해서 변수를 저장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 제 3만원 산자 널이면 이제 8을 붙이고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닌 걸 그냥 붙이자 이렇게 처리하는 걸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URL은 이미지 delete.do가 되고요. 그래서 넘버를 이렇게 가져와요. 걔를 롱타임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삭제하러 갈때 넘버만 넘겨서 삭제를 합니다. 자, DAO 이제 보셔야 돼요. 이미지 DAO 삭제하러 가는 거. 이제 요거 업데이트는 끝났고요. 접겠습니다. 삭제, delete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delete from 이미지 넘버만 비교하셔서 넘버밖에 안 받았죠? 넘버만 비교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파라미터를 받는 거는 이미지가 아니죠? 그 이미지 부여가 아닙니다. 부여가 아니라 롱 타입의 넘버입니다. 넘버. 롱 타입의 넘버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넘버 하나만 딸랑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SQL 한번 찍어봤고, 여기 부여의 넘버가 아니라 그냥 넘버. 1번인데, 그냥 물음표 한 개니까 그냥 넘버만 이렇게 세팅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글 삭제 성공, 글 삭제 실패. 이쪽에서 이제 실패한 경우에는 throw 시켜서 넘기면 이쪽이 받아서 만약에 이제 위에서 예매를 throw 시킨 거면 그냥 throw 2를 요거 지금 받은 거를 그냥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만들어서 넘기자. 클로즈 시키는 거 맞고요. 끝났어요. DAO 끝났고요. 이제 서비스 보셔야 될 참이죠. 서비스. 어휴, 쉽다. 그죠? 네, 데이터 세팅만, 받은 데이터 세팅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잘해서 이제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딜리트 서비스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보드로 돼 있죠? 그래서 컨트롤 F 누르시고 컨트롤 F 대문자 보드를 대문자 이미지로 좀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그다음에 이제 소문자 이미지, 소문자 B, 소문자 보드로 돼 있는 거를 소문자 I로 좀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라고 쓰시고 됐죠? 이제 다 처리가 다 끝났고요. 끝났는데 파라미터로 넘기는 게 지금 오브젝트가 이게 지금 넘버 타입 이미지 부여 타입이 아니죠. 얘가 넘버니까 롱 타입입니다. 롱. 얘가 OBJ가 넘버만 넘어오니까 데이터 한 개만 넘어오죠. 그래서 얘가 롱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롱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경고나는 거 있는데 여기 부여가 사라지죠. 부여 지우시면 됩니다. 경고나는 것도 깔끔하게 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됐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제 딜리트 서비스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에 컨트롤 해보면 delete.do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데 얘를 등록을 해야 되죠. ini 파일 가셔가지고 이제 delete 업데이트까지 끝났으니까 복사 조립하는 것도 복사하시고 이제 delete.do라는 URL이 들어오면 이미지 delete.service를 실행해 주세요. delete service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이미지 서비스에 delete 서비스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고 여기는 delete.do를 조립해서 여기다가도 이제 DAO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렇게 리졸트 여기 리졸트를 했는데 리졸트를 여기 안에 뭘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리졸트 부분을 지워도 됩니다. 익스큐트 서비스까지만 쓰셔도 돼요. 마지막인데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는 파일은 지워야 되잖아요. 원래 있는 파일은 지워 써야 되니까 1번 넘버를 가지고 파일명을 찾아가져 온다. 그러면 DB 처리를 한번 더한 다음에 그걸 갖고 있다가 삭제를 한다. 2번 파라메터로 데이터를 넘겨준다. 델리트에 해당되는 삭제할 거를 현재 파일로 해서 데이터를 삭제할 거를 넘겨준다. 아시겠죠? 근데 DB로 찾아가던 것보다 삭제할 파일을 넘기는 게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뷰점도에서 삭제하러 갈 때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퍼페지덤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넘겨줬거든요. 넘겨서 사용했는데 이제 파일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파일을 넘겨서 나중에 삭제하고 나온다. 이해되시죠? 삭제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n 쓰시고요. 그 delete 파일 뭐 이렇게 써가지고 파일 네임. 지난번에 파일 네임으로 썼죠. delete 파일 네임. 파일이 아니고 파일 이름이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vo.filename 파일 네임 이렇게 해서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삭제하는 것도 여러 번 삭제하니까 메소드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해되시겠죠? 삭제해가지고 사용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게시판에서만 이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공지사항에도 써요. 공지사항에도 포스터 같은 거 나오면 포스터를 그냥 이미지 파일로 떠가지고 그냥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냥 그걸 텍스트로 다 칠 순 없잖아요. 쳐가지고 사용해서 쓰는 것보다 이제 이미지 파일을 그냥 통째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회원 관리할 때도 사진 올리죠, 사진. 그러니까 그런 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미지 바꾸기, 사진 바꾸기를 하시면 또 이제 삭제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른 데서도 같이 쓰면 클래스로 만들어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delete 파일을 이렇게 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 됐다, delete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드 컨트롤러에 가셔가지고 여기 삭제가 리절트가 나오는데, 요 리절트가 다 됐습니다. 삭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삭제가 다 끝나면 뭘 할 거냐면, 이제 삭제가 다 끝나면 삭제 처리가 완료됐으면 삭제 처리.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파일도 지운다. 이제 파일 가지고 있던 파일도 지운다. 파일 지우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체인지 업데이트 할 때 원래 거 옛날 거 지운다 해가지고 소스를 그대로 잘 잘랐어요. 밑에 있네요.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 있죠. 체인지 서비스 할 때에 저희가 파일도 지우는 거. 이때는 파일 자체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파일명만 넘어오죠. 파일명만 넘어오기 때문에 파일명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멀티로 되어 있는데 개 파라미터 delete 파일 네임 썼는데 그 리퀘스트에서 찾아오시면 되죠. 현재는 그 이런 경우에 원래 파일은 지웁니다. 이거 똑같이 복사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요. 위에다가 여기 삭제 완료되면 이런 경우에 여기 완료되면 똑같습니다. 그 원래 파일은 지워집니다. 근데 멀티가 없죠? 멀티가 없고 찾아오는 거 어디서 찾아오면 돼요? 리퀘스트에서부터. 리퀘스트 찾아온다. 멀티 파트가 없죠? 그냥 텍스트로 넘어와요. 얘 파일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파일 네임이 넘어와요. 아시겠죠? 파일 네임이 넘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원래 파일을 내용을 지워서 사용을 한다. 지금 이때에 저희가 그 파일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파일이 넘어오지 않고 파일 이름만 삭제할 파일 이름이 텍스트로 넘어온다. 그러니까 멀티파트 리퀘스트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안 만들어요. 리퀘스트 없음. 얘네들은 이제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꺼낼 때 리퀘스트에서부터 꺼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삭제가 끝나면 리스트로 자동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퍼펙트넘 같이 붙어가지고 넘기는 걸로 잘 처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그 이게 일반 게시판이 아니라 이미지 게시판이다 보니까 한 줄에 데이터를 몇 개를 뿌리지? 이걸 생각하셔서 그 몇 줄을 한 페이지로 만들지? 전체 데이터가 페이지가 개수가 몇 개지? 이런 걸 잘 계산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8개로 일단은 처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써들어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게시판 쪽에 가다가 맨 처음에는 10이었는데 그 다음 8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8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퍼페이덤이 안 들어오면 8로 세팅하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그 리스트, 원래 리스트 할 때 퍼페이덤이 리스트 할 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리스트 맨 처음에 들어오는 곳이 리스트니까 그 리스트를 뿌려서 사용할 때 여기입니다. 그 이미지의 리스트를 뿌려서 사용할 때 퍼페이덤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쓰시는데 이때 이제 그 여기는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퍼페 이름이 안 들어오면 기본값을 세팅 10으로 세팅해 버려요. 11로 세팅되니까 여기에다가 처리를 한 개 더 해주시면 퍼페이지 넘이 안 들어올 때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여기서 세팅하면 되는데 이미지 게시판은 퍼페이지 넘을 퍼페이지 넘이 안 넘어오면 여기 이제 8로 기본값 8로 세팅하자 처리를 한번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프 문장에 붙여주시고요. 저희가 그 리퀘스트에서 리퀘스트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로 넘겨왔을 때 이름이 퍼페이지 넘이죠. 퍼페이지 넘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널이에요.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페이지 오브젝트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거기다가 set 퍼페이지 넘 퍼페이지 넘을 이제 8로 세팅하자 이렇게 한게 처리를 6이 아니라 8로 세팅하자 이렇게 처리를 한게 해주시면 되셨나요? 8로 세팅을 하자 이렇게 써주시면 이 값을 이미지 게시판의 이미지가 맨 처음에 값이 세팅될 때 8로 세팅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테스팅을 해드리고 폴더 위치 저희가 들어가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원래 운영되고 있는 폴더 위치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그 지워지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물론 출력은 그 리얼패스 출력은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저희 이니셜 여러분들 과정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JSP 밑에 점 데이터 써져 있고 플러그인스에서 org eclipse wst 서버 점코아 예 템프 2였어요 템프 2 예 저희가 그 웹 FPS인가 여기 아니네요 카탈리나 쪽 워크 밑에 카탈리나 밑에 로컬호스트 밑에 루트 org 아파치 JSP JSP 아닌 것 같은데 태그하고 이게 JSP 쪽이 아니고 요 위치는 아니네요. 어디였지? 템프 2까지는 맞고 찾아가면 되죠? 예, WT 웹 같은 아, 여기네요. 여기 업로드 밑에 이미지 여기다가 이제 자꾸 올려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죠? 삭제를 하면 여기에서 이미지가 사라져야 돼요.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요거 테스팅 요거 찾아서 이제 해놓고요.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서버가 다시 돌아왔어요. 서버가 다시 돌아서 그 이미지 게시판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하라고 시키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 퍼페이지 넘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그 아무거나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저희가 이게 클릭해서 이제 아 여기 수정한 다음에 돌아오면 되는데 아 이게 수정이 퍼페이지 넘이 결국 안 보여요. 이런 퍼페이 넘이 몇인지 보기 위해서 로그인 한번 하겠습니다. 어드민 테스트였을 것 같고 1111 예, 이미 게시판 그래서 수정을 한번 하고 돌아오면 제가 아무거나 그다음에 수정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수정 버튼을 눌러서 돌아오면 지금 퍼페이 넘이 지금 비어 있는 걸로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제 돌아오시면 이제 퍼페이 넘에 해당되는 게 여기는 10으로 되어 있네요. 그 넘겨받는 것에서 중간에 리스트 할 때 퍼페이지 넘을 지금 8로 세팅이라는데 그 퍼페이지 넘을 리스트 할 때부터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지우겠습니다. 지워드리고 이제 그 이미지 게시판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클릭했을 때 저희가 페이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퍼페이지 넘이 8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파람으로 그 넘어가는 파람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퍼페이지 넘 처리가 안 돼요. 이런 이게 파람으로 이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파람이 데이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쿼리 만들어서 param.query에서 뒤에 아무것도 안 붙는 거를 뒤에다 또 붙이자 이렇게 나와서 해놓으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퍼페이지 넘을 이제 그 페이지에서 퍼페이지 넘 세팅은 이렇게 처리할 때 세팅은 이렇게 잘 됐죠. 그럼 일일이 전부 다 쿼리를 하지 말고 일일이 전부 다
세팅하는 걸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거 나중에 고치고요. 삭제 한번 보겠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하는 것은 이제 이쪽에서 여기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한번 할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가 있는 요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 밥해 강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파일 이름은 여기 파일 이름 한번 찾아보시면 파일 이름은 여기 그 밥해 1 강아지 1.jpg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1.jpg.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 삭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현재 로그인은 테스트로 로그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삭제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삭제를 할 수 있고 얘를 삭제 버튼을 눌러요. 그럼 삭제 정말 삭제했습니까? 누구 확인을 누르시면 이 삭제가 이런 퍼페이넘에서 삭제는 delete.do로 해서 퍼페이넘에서 이제 갔는데 여기 물음표가 생겼죠? 얘는 오류가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류 난 거는 제가 이쪽에 왜 오류가 났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널이 나왔어요. 그리고 get class, obj, get class. 아, 이거 클래스를 찾지 못했어요. 그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서비스 중에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is null. 서비스가 널이다. 조립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삭제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init클래스에서 서비스에 서비스 delete 서비스 제대로 썼는데 delete.2 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delete 그러네요. 이가 한 개 더 빠졌네요. 네, 여기도 이가 한 개 더 빠졌겠죠. 예. 예,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혼자 보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밖에 섰다고 막 이렇게 치니까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예. 자, 이제 로그인부터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삭제가 제대로 됐으면 이제 얘를 날리자 했는데 삭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날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네. 로그인 다시 하셔야 되죠. 로그인 하시고요. 했습니다. 하시고 이미지 가시고 이제 삭제하려는 거 클릭하시고 삭제 버튼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이미지가 사라지게 된다. 밭에 강아지 1.jpg입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쪽에서 여기 없는 이미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예전에 이제 그 실습하면서 삭제를 제대로 안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없는 이미지들은 좀 지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파일이나 근데 사실 여기다 이걸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건데 여기 지금 강아지 여기 할배 강아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할배 강아지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뭐 TD에 할배 강아지입니다. 1 아니고요. 그 S 언더바 붙은 할배 강아지 여기 그냥 할배 강아지는 아닌 거죠. 이런 건 이제 지워서 수동으로 지워 보겠습니다. 선택해 가지고 지워 주시고요. 뭐 새로 고침해도 얘가 그냥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에서 요거 없죠. 요거 이 강아지는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가 4개인데 4개 빼놓고 싹 다 지우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수동으로 지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강아지 지금 여기 털 복실복실한 강아지는 S 언더바 강아지입니다. 그냥 밭의 강아지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했을 때 이미지는 전부 다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야 이제 테스팅 하실 때 사라지면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워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